밝힌 지역입니다. 우리 국군 장군 여러분들 중에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가 정계정맥류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좀 생소한 질환일 수 있는데 남성들에서 상당히 많이 생기는 질환이죠. 한 남성의 15% 정도, 그러니까 10분 중 한두 명 정도 있다고 보일 정도로 흔한 질환인데, 오늘 오신 환자분들도 이제 전역 한 달을 남겨둔 이제 병장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음낭 통증이 있었고 국군병원에서 방문했는데 이제 정계정맥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수술을 알아보시다가 째구 수술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으셔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상당히 심합니다. 여기 영상을 보시면은 여기 영상에서 보면 까맣게 보이는 이런 동글동글한 거, 이게 늘어나 있는 혈관인데 환자분도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라면발이 음낭 겉에 이렇게 있는 것 같다 표현하셨는데 맞습니다. 음낭 곁에 꾸불꾸불한 혈관들이 만져지거나 보이게 되는데, 초음파를 보면은 이렇게 늘어난 까만 혈관들이 보이고, 이거를 컬러 도플러라는 색깔을 보는 검사를 해보면은 이렇게 파랗고 빨간 색깔의 역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 상당히 심한 겁니다. 그래서 역류가 되게 많이 되고 있고, 또 스펙트럴 도플러라는 이제 특별한 검사를 통해서 흐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역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보이시죠?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거. 다행히 이분은 이제 음낭, 고환 자체 위축이 동반되진 않았지만, 정계정맥류 치료해야 되는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남성 불임과 연관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계정맥류, 그러니까 1차성 남성 불임 환자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정계정맥류 갖고 있고, 또 첫째는 임신했는데 둘째가 안 생기는 분들도 보면 거의 80%에서는 정계정맥류가 있다 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죠. 이제 지금 이제 시술 준비되고 있는데요. 2시에 올라가서 정계정맥 시술할 겁니다. 자, 가시죠. 네. 자, 여러분들. 아, 네. 정계정맥 시술하러 왔습니다. 아, 네네. 막간 멤버들. 정계정맥 치료 방법에는 수술적인 방법이 있고 비수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색전술이라는 치료를 하게 될 거고요. 팔을 통해서 아주 가느다란 발을 넣어서 문제가 되는 걸 막는 치료입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이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그 처음 시리즈로 좀 닦고 갑니다. 네, 저장. 자, 이제 위팔 정맥을 먼저 이렇게 확인하고, 저 정맥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가느다란 관을 넣게 됩니다. 카테카라는 관인데요. 지금 관이 이제 가슴 통해서 심장 아래 배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느낌 별로 없으시죠? 네, 이제 관은 지금 배 안에 들어가 있어요. 팔통에서 배까지 들어가도 됩니다. 약간 탭을 이용합니다. 자, 지금 괜찮으시죠? 네. 자, 지금 이제 콩팥 정맥에서 이제 역류된 혈관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영제라는 약을 써서 이제 영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혈관까지 관이 들어가는 겁니다. 미세한 관을 통해서 영리한 혈관을 찾아 들어가 있고요. 이제 조영제라는 약을 써서 역류되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피가 이제 더 까맣게 보이는 게 혈관인데 역류되는 모습입니다. 좀 어려운 경우거든요. 좀 더 안에 내려주고, 자, 배 힘줘 보세요. 배 힘주시고, 예, 힘 쭉, 예, 힘 빼시고. 이제 혈관이 쭉 역류되는 거고,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힘 빼시고요. 다시 한번 배 힘줘 보세요. 힘 주시고, 네, 힘 빼시고, 네, 됐습니다. 좋아요. 자, 혈관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네, 가능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괜찮죠? 아까 숨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경화제를 날립니다. 그래서 여기 혈관을 이제 붙이는, 혈관을 이제 막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화제를 약 들어갈 건데요. 좀 떠보려고 아플 수 있습니다. 아직 좀 누르지 마세요. 이거 이제 코일입니다. 아까 경화제랑 코일로 맞게 되는데, 이제 코일이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네, 제가 그만 누를 때까지 누르시는 거예요.
여기다 지금 이렇게 코인이 들어가서 말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경화제가 들어갈 때 약간 흠집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코인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볼륨을 말리는 이게 코인이죠. 자, 지금 어떠세요, 지금? 없죠? 네,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술이 다 끝났습니다. 자, 시술 시간 한 15분 걸렸나? 네, 다 끝났고요. 환자분은 여기서 지혈하고 나가서 1시간 정도 쉬시다가 보통 퇴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